안녕하세요. 창업자를 위한 5분 특강 시즌 3번째 시간 김정래 채무사입니다.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상법 세부법의 모든 것, 오늘 그 11번째 시간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활용해서 세금도 줄이고 재무제표도 좀 더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이 보유한 경영 능력이라든지 인허가 등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 능력 등을 평가를 받아서 영업상의 실질 가치로 인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보다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가 개인 사업자에서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법인 전환하는 시점에서 영업권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대표자는 기타 소득으로 해당 권리를 법인에 매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로 무형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도 마찬가지로 개인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인 상태에서 특허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상황에서 해당 권리를 통해서 어떤 영업 수익을 창출한 것을 평가를 받고 그 해당 특허권을 법인으로 양도함에 따라서 그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로 특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도 특허권이나 뭐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해당 상표권을 통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법인이나 또는 해당 사업자에 매각을 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우선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그 법인이나 또 어떤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해당 무형자산을 인식함에 따라서 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자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해당 법인의 어떤 뭐 재무적이나 어떤 뭐 외형적으로 자산가치 증가에 대한 그 이익을 볼 수 있고요. 해당 자산가치가 증가하면 또 투자나 이런 뭐 대출이나 이런 신용평가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무형자산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비용 처리함에 따라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의 어떤 그 권리를 매각한 거에 대한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해당 그 대금을 받을 때 그 기타 소득으로 해당 소득이 분류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한 그 경비 처리, 60%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훨씬 일반 소득으로 그 소득 처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세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형자산을 잘만 활용한다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를 전환함에 따라서 해당 법인의 세금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또 대표자는 대표자 나름대로 해당 수익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반드시 무형자산을 잘 활용해서 세금도 줄이고 법인의 자산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 영리한 그 무형자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창업기업을 위한 5분 특강, 오늘 그 12번째 시간 무형자산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